보수 야당에 불어닥친 지방선거 후폭풍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 쇄신방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습니다만 오히려 해묵은 계파 갈등만 확인한 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길 잃은 보수, 과연 재건의 단초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수 진영의 원로시죠.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용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방송 인터뷰 오랜만이시죠? 예, 그러네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 뭐, 난, 조금만 연구소 운영하고 그냥, 이래, 정치 버티고 14년 동안 꾸준히 연구소 생활을 합니다. 아, 그간에 뭐, 집회에서도 종종 보이셨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지내시는 거죠? 예, 예. 예. 자, 보수야당에 불어닥친 6.13 지방선거 후폭풍. 이게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그야말로 예. 보수 괴멸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참담한 예. 성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보수야당들이 이렇게까지 참패한 원인을 의장님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보수정당이 보수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보수당은 행동을 못했다. 그렇게 일단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수의 괴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향성을 보면은 예. 진보가 30%, 예. 보수가 30%, 예. 소위 중도가 40%, 대충 예.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30%, 30%는 아직도 건재한데 네. 중도 세력이 이번에는 보수를 떠나버렸다. 네. 이 보수 중도 속에는 진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수 세력이 잘 지켜왔는데 왜 그들 중도적 입당에 있는 입장에 있는 40%에게 왜 신뢰를 못 얻느냐 그렇게 네. 지적하는 것이 나는 핵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들에게 보수가 소위 버림을 받은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그 최순실 사건과 촛불 사건 이 과정에서 보수가 전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당시 그때 예, 이른바 탄핵 과정에서 나는 박 대통령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우리 제가 소집한 국가 원로회의들이 네. 대통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네. 막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을 제시하셨었는데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열린 내각을 만들고 네. 뭐 2선으로 후퇴했다가 네. 4월 중순에는 내가 떠나겠다. 네. 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사임을 약속하고 그동안까지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 네. 이런 걸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겠다. 네. 그런 제안을 우리가 했어요.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 네. 그거를 왜 외면했을까? 그러면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얼마든지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입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사태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근데 그때는 뭐 그래 되면 만약에 탄핵도 없을 게고 네. 저는 뭐 저렇게 혹사리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고. 그것이 이제 이쪽에 보수 세력의 하나의 잘못이고, 그러면 박 대통령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 쪽의 세력들이, 네. 아,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정권을 뺏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촛불 시위를 강화시키고, 대진 본부라는 단체들이 이른바 좌파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소위 이념적 전쟁을 벌렸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단체가 조직화하고 배후 조종을 해서 촛불 시위가 그렇게 크게 이어진 거라고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30%의 보수 지지층이 늘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득표율을 보면은 그걸 말씀하시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요? 30%의 득표율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요. 네. 홍준표와 안철수 표를 합하면은 네. 당선된 문 후보보다 많습니다, 네. 표가.
그보다 줄었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괴멸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줄었죠. 그런데 네. 그 1년에 1개 보수가 괴멸의 상태로 가게 된 데는 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자,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장 사퇴를 했고 또 잘못했다. 네. 이렇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여전히 보수야당이 뭘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까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치인이라면은 네. 국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홍준표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야당답게 네. 싸울 때는 싸우고 국민에게 잘못을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분명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였더라면은 네. 그렇게 안 됐죠. 정치는 정당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보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이 위해 이만큼 민주화된 것도 김영삼이라는 지도자,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홍준표가 지도자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면 지도자답게 행동을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 원인이에요. 네.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행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대표로서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재건 또 사후 대비와 관련해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도 바꾸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혁신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왜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발표하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분란의 소지가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 의총에서도 김성태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중앙당 해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광도 높은 쇄신안과 개혁안이 도출돼야 하고 대수술을 집도할 혁신 비대위를 꾸려서 전권을 부여하고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우리 골문 환부와 상처를 치유하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자신부터 수술 때 제일 먼저 들어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안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방향이 뭐 어디 저 뭐 시험지 답안처럼 뭐 정답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네, 다양한 그렇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려 그러면은 예. 1단계가 모두가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네, 성찰. 우리가 왜 이렇게 네.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네. 뭘 잘못했는가? 그걸 반성부터 하고 네. 그리고 모두가 뜻을 합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안을 모두 이름으로 만들어내서 예. 그 개혁안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성찰의 기회도 없이 네. 나는 어디 저 산골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네. 어디 들어가서 이틀이고 3일이고 밥을 안 먹더라도 우리가 왜 이 꾸라지가 됐는가? 예. 처절하게 자기 비판을 해라 말이야. 의원 전원이 산골로 그 들어가라. 위에, 그 시작되고 난 연후에 네.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수습안이 나와야 수습이 되지. 예. 어느 한 사람이 무슨 임시로 무슨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당 해산해라. 누구누구 물러가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저는 뭐 아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예. 어쨌든 전부가 다 똑같이 자기를 반성하는 단계 없이 해결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수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반성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 의견이 또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을 막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걸 다 인정하고 우리가 적폐 세력이라는 걸 그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성찰이나 반성을 네. 누가 잘못했다 누구 잘했다라고 따지면 그건 시비가 되죠. 성찰이 아니죠. 아, 네. 우리 누가 잘못했든 누가 잘했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가 잘못한 거는 사실이 아니냐. 네. 그럼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 어? 우리 모두 있어서를 합해가지고 모두가 네. 그 새로운 안에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네. 그 절차는 안 거치고 이러자 저러자 할 게 저러자 야 니틀 있다 내틀 있다 시비가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네. 추락시키는 아주 악순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러면 인적청산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성이 앞서고 아. 그 반성 과정에서 네. 응?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친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 친박의 책임이나 그러면 친박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는가?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김무수회가 떠나고 서정호회 떠나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당연히 할 일을 합니다. 네. 그걸 정전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입장이 아니냐 등등 대화를 통하고 소통이 없어요 지금 네. 주류가 비주류가 아닌지 뭐 친박인지 비박인지 알겠습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서청원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 김무성 의원이 아직 탈당한 건 아니죠.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뭐 정계 은퇴한다고 네. 전언한 거죠. 자 이게 당 쇄신책으로 의장님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말씀을 중간에 가로막았는데 죄송합니다. 혁신비대위가 거론되면서 의장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성규 의원이 이제 이런 내용의 그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제가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들 자기 지금 주인공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해야지 네. 전혀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걸 수습합시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아하. 자기들이 저지를 놓고 남을 불러가지고 정리하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자기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네. 스스로 고쳐나가야만이 그게 진실성이 있는 새로운 출발이지 네.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온다고 과거 정치 이런 현상 많았습니다. 야당도 있었고 지금 현재 여당도 있었고 뭐 그렇죠. 네. 응? 네. 데리고 와서 뭐 김종인도 데려오고 누구도 네. 데려오고 해외에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 그 공연이 이제 뭐 새로운 길이라 그래가지고 낸 잘못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 워낙 이제 사람이 없고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제 의장님이라도 모셔서 좀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면 구심점이 되겠어요? 또 누가 가면 구심점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끼리 이 괴멸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있는데, 네. 외부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어른이 좀 중심을 잡고, 사람이에요, 뭐. 어른이 중심 잡고 어통째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수습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네. 많이 해봤어요. 그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는데, 전부 실패했어요. 아,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는 건 네, 의미가 이제. 없고, 본인들이 성찰해서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그게 네. 진정한 반성이고 진정한 대안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이제 성찰을 하는 과정을 얼마나 겪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에 이뤄온 일들을 전부 다시 이제 반추해서 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야당이 네. 개파로는 아니어져가지고 친박이면 이제는 네, 그런 네. 개념을 떠나자. 예, 모두 단결. 하나 돼가지고 예. 잘못된 지도로선이라도 지도자들이 갈 때는 우리가 따라가주자. 예.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우리를 제대로 된 탄압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보지 않겠느냐. 아.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 아하, 네네. 정치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는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좌로 뒤로 착착 움직이면은 아, 저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흩어져서 저지기 싸우더니 아 이제는 제대로 당 뭉쳤구나 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그게 알겠습니다. 대안입니다. 다른 게 대안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대안이 아니라 뜻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죠. 일사불란한 단결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럼요. 예, 단결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다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 다 같이 몰입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거 왜 예.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